10분마다 확인을 하더라고요. 세상에. 그때 보고 알았어요. 아, 나 좋아하는구나. 못하셨겠네. 그러니까. 아니, 운명이 있나 봐요. 정말 정말 다른데 진짜 이게 톱니바퀴 맞듯이 맞더라고요. 참 신기하게. 가끔 부부싸움 같은 거 할 때. 거의. 그리고 저희는 서로 존대하니까 특히나 상대편한테 아쉬운 게 있을 때는 그 좋은 치유로 바뀌거든요. 그러니까 싸움이 커지지가 않습니다. 진짜 뭔가 좀 그러니까 실수를 했다. 딱 이제 화가 났다 그러면 존경하는 재판장님, 존경하는 재판장님. 아니 이제 저희 여보님 한번 얘기 좀 하시죠. 심각하다. 여보님 잠깐만 얘기 좀 하시죠. 이렇게 되니까 딱 그 본질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그 이상 이렇게 커지진 않더라고. 현명하시네. 아유 논리적으로는 못 당하시겠어. 절대 못 당해요. 그리고 그 직업에서 오는 그 촉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니 근데 송일국 씨가 아내분한테 원하는 게 딱 두 가지 있대요. 하나는 애교. 또 하나는 아 이거 센데. 늦둥이 딸. 늦둥이 딸. 이거 만약에 근데 늦둥이 딸 한 명을 낳으려고 임신을 했는데 갑자기 새 쌍둥이로 낳아. 아니 저는 사실 소원이 딸 쌍둥이 또 나와서 이름도 지어놨어요. 뭐야? 우리나라. 너무 예쁘잖아요. 송우리, 송나라. 딱 여자 이름. 우리랑 나라는 예쁘다. 근데 저 아내가 새 쌍둥이 낳을 때 정말 죽다 살았거든요. 힘들었죠. 장모님이 그 과정을 다 지켜보셨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장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. 한부리. 더 이상 내 딸한테는 안 되네 그러고. 아들 셋을 그렇게 키웠는데 지금 딸을 또 낳자고 송일국 당신을 무기징역에 처했다. 아니 근데 우리 판사님이 애교가 없으세요? 직업에서 오는 그 그러니까. 말투가 근데 이게 그게 되게 차가워요. 근데 그게 평소에도 이렇게 이어져요.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아쉬울 때 말투가 완전히 바뀌긴 하는데 문제는 그 아쉬울 때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. 경환이 어머님이 조금 약간 저는 애교가 많았어요. 경환이 어머님이 애교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는. 예, 저는 애교가 진짜 많은데 원래 오신랑이 중간에 애로미 이게 막 애교도 갑이더라고. Friday.